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수산정책실장 마창모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창모 박사님은 대한민국 서울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17여 년간 수산양식산업 관련 정책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마창모 박사님의 스마트 기술 기반 친환경 양식의 성장 전망과 이슈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마창모입니다. 오늘 친환경 관련 이슈가 계속 발표될 건데요. 저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넷플릭스의 그 소셜 딜레마라는 그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유튜브 개발자들, 구글의 알고리즘 개발자들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하는 얘기들이 이 유튜브에서 이 가짜뉴스들이 배포되는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 가짜뉴스들이 소비자들이 관심을 더 갖게 하고 그 시간을 굉장히 오랜 시간 체류하면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짜뉴스를 막 이렇게 빠르게 파급되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도 한 5% 정도의 기술 개발자만이 그 알고리즘을 이해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마트 양식이라고 할 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과연 우리는 이 알고리즘에 뭘 가르쳐줘야 될까? 지금까지 양식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수십 년간 빠르게 키우고 죽지 않게 키우고 사료를 적게 먹이게 하고 이 기술들은 비용 절감적 측면이죠. 그런데 앞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문제들은 대부분이 환경에 대한 부분들,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이것들을 우리는 어떤 변수들을 넣어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교육시킬 것인가, 이게 사실 제가 최근 7년간 고민했던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할 때 대부분 분들이 이제 친환경은 그냥 유기식품, 항생제 적게 쓰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지금 FAO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적으로, 윤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과연 이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지켜내서 지속 가능한 양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방점이 찍혀져 있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친환경의 개념보다 굉장히 크고 넓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게 많죠. 그럼 이 준비해야 되는 이런 환경적 이슈들은 사실 비용과 어가의 수익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ASC는 시장을 중심으로 제값을 받게 해서 그 친환경 양식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지금 이 그래프 아마 저 말고도 수산 쪽 발표하시는 분들 모두 이 그래프 다 보여주실 겁니다. 근데 이 양식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저는 그 양식업이 성장으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죠. 양식업이 성장돼서 인류에게 좋은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주고 있다. 근데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아까 원장님이 17년간 근무했다고 했는데 제가 한 10년간 해외에서 저 동남아 양식장을 다 돌아본 것 같은데요. 이 성장의 과정에 많은 맹그로브 숲이 파괴되고 많은 항생제를 쓰면서 생태계가 교란되고 유전자 조작 수산물이 탈출하고 이런 환경적 문제들이 이 이면에 있었던 거죠. 그 이면의 발전 과정, 그 발전 과정의 이면에 있는 이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자고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들이 사실 친환경 이슈입니다. 이렇게 간다면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건 방금 발표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양식업이 무한정 발전할 수 없는 건 여기 어분, 우리가 어선업으로 잡는 작은 물고기, 엔초비들, 이런 수산물들을 통해서 어획 수산물을 통해서 다시 양식 수산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건 결국은 식량권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죠. 1kg의 수산물을 개도국의 사람들이 그냥 먹을 때하고 이렇게 양식으로 들어갈 때하고 이 부분은 다시 식량권의 문제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발전할 수 없는 이 양식업을
무한정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양수익업을 발전시켜야 되는가가 오늘 사업의 굉장히 중요한 행사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더 나은 20년 후에는 우리가 이 알고리즘에게 또는 스마트 양식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하는가, 어떤 변수들을 넣어줘야지 비용을 넘기는 어떤 환경적 이슈를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작년까지 양식실장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양식실장 할 때는 저 얘기만 했습니다. 인류의 그런 양질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양식. 그렇지만 그 이면에 환경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훼손됐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속가능 개발 목표 14번이죠. 그 해양수산 쪽입니다. 우리가 2030년까지 개도국, 저개발국, 그런 도서국들에 대해서 해양수산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또는 양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2030년까지입니다. 그 과정에서 2020년, 2025년 이 이슈들은 환경적 문제를 해결해라, 생태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 SDG 14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10년간 우리는 어떻게 양식을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들이 고민의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양식장의 문제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들이죠. 여기 유전자 조작된 어류들, 이 어류가 탈출하는 것들. 우리는 양식장의 재해라고 할 때 태풍, 적조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가장 큰 재해는 이런 어류 이스케이프의 문제입니다. 이런 탈출해서 생태계 교란한다고 할 때 우리 가끔씩 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그 양식장에서 탈출 이슈 이후에 폐쇄시키죠. 몇 번 경고를 주고. 이런 이슈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항생제가 들어가고 어류의 사체들이 쌓이고 어분의 찌꺼기들이 저질에 쌓이고 2차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들. 그리고 이 항생제들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문제로 또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들, 소비자의 거부 문제들. 사실 이런 그 환경적 문제들은 우리가 최근에 이런 ASC의 노력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그 이제 소셜 네트워크의 인플루언서들이 또는 젊은 세대들, 밀레니얼 세대들이 글을 하나 잘 올리면 그 파급 효과 엄청 큽니다. 나 항생제 먹인 닭을 먹지 않겠어. 맥도날드 엄청 큰 곤욕을 치렀죠. 그 한마디가 자기 지인에 퍼져서 빠른 속도로 확대될 때 주가가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그 환경적 문제들을 젊은 세대들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이슈는 결국은 소비자 선택의 문제로 가게 돼 있고 그 소비자 선택의 문제에서 ASC가 하는 방법의 유통체인들을 엮어서 유통체인들이 중간 단계에서 그 소비자들의 중간 단계에서 역할을 해주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양식장에서의 환경의 문제들에 대한 부분은 결국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거죠. 시장에 맡기게 하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양식 허가를 교육하고 개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게 FAO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ASC가 만든 표입니다. 지금 빨갛게 보이는 것들이 FAO가 만든 가이드라인의 생태적, 환경적, 윤리적 요소들을 다 접목하고 커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녹색이 들어오고요. 황색은 그 부분적으로 그걸 이제 적용하고 있는 부분. 빨간색은 아예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죠. 지금 현실을 보면 실제로는 초기 단계로 봐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10년, 20년 후에는 저 색깔들이 다 녹색으로 아마 변하는 게 목표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친환경 양식이라고 할 때 우리가 단지 유기 양식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차일드 레이버 문제 또는 노동 착취의 문제, 윤리적인 소비의 문제, 윤리적인 생산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친환경이라고 하는 에코프렌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만 매몰될 때는 효과적 대응이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난립하는 이 인정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GSSI가 사실 벤치마킹 툴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정을 다시 하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 ASC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런 지금 그런 인정에 있어서의 비용 문제들 그리고 난립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툴을 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판단하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 지금 몇 건을 하고 양식장이 몇 건이고 인정 제품이 몇 건이고 인정 국가가 몇 개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도입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ASC 인증을 받은 국가, 받으려고 하는 국가, 대상, 그리고 상품, 그리고 이런 그 생산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2017년 기준, 2018년 늘어나는, 국가별로 늘어나는 이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추이라면 제가 볼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정착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걸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전에 FAO에서의 그런 가이드라인들, 권고조항들은 사실은 업무 강행 규정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지금도 보고 계시지만 불법업의 문제들이 사실은 굉장히 20년 이상 논의됐던 IUU 문제, 논의된 이슈들입니다. 근데 이 이슈들이 EU의 시장 조치에 의해서 사실은 전 세계가 따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이 유사한 형태가 사실 ASC의 시장 문제, 시장 접근입니다. 이 시장 접근이라는 건 보신 아까 그 김동 교수님 발표 자리에도 있었지만 이 시장 접근이라는 것들이 월마트, 우리 뭐 코스트코 그 이런 그 굉장히 큰 회사들이 있죠. 이 회사들이 유통 체인에서 이 업무 규정을 가지고 호텔에서 우리 호텔에서는 ASC 인증 제품을 15% 정도만 15% 이상 쓰겠다 또는 우리의 메뉴판에는 의무적으로 AS 신청을 받았다는 걸 명기하겠다 그리고 우리 유통체인에서는 이런 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을 아예 취급하지 않겠다 힐튼, 뭐 이 코스트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대상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확대될 때 시장에서의 조치가 또는 시장에서의 대응이 이렇게 확대될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런 친환경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다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가장 큰 이제 변화 중에 하나가 10년, 20년씩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권고했던 것들이 사실은 국가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허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런 과감한 시장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통해서 모든 국가, 모든 어업인들이 따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으로 조성하고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유통회사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 회사들이 양식 개선 프로그램에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는 우리가 당장 ASC 인증이 이제 몇 건 안 되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런 개선 활동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국제사회는 박수를 쳐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정부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물량 기준 조금씩 늘고 있는데 이게 무항생제, 유기가공품, 유기식품, 활성철제, 비사용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친환경이라는 FAO 규정으로 보면은 굉장히 부분적이거나 해당이 안 되는 경우들이죠. 근데 이마저도 어가들을 인터뷰하면 반응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게 비용을 들여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렇게 키워냈는데 시장에서 제 값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국내 시장은 친환경 수산물과 그렇지 않은 수산물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부 소비자 설문을 할 때는 항상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 시장은 굉장히 냉담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중심의, 국민 중심의 그런 변화들을 이끌어내는 것들이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친환경 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스마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7년간 스마트 관련해서 연구를 계속 진행해 왔는데요. 이런
왜 스마트 기술이 친환경과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는가는 부분입니다. AS 신청을 받았다고 해서 섞이는 부분들, 이게 유통구조상으로 섞이거나 생산 단계에 섞이는 부분들이 이제 저감할, 그런 위험성을 저감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스마트 양식의 경우에는 이런 수조별 관리, 그리고 수조별 출하 관리, 그리고 트레이서빌리티 자체를 구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수조별로 관리를 해 나가면서 항생제를 썼는지 안 썼는지, 또는 친환경 양식을 하는데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물을 적게 쓰는 거, 에너지를 적게 쓰는 부분들에 있어서 스마트 양식 기술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오늘 뭐 발표하게 될 그 바이오플락, 아쿠아포닉스, 라스, 이런 그 이 기술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런 라스 기술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금 노르웨이에서 이런 뭐 오션팜 1호죠. 이런 대규모 양식 시설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 트렌드는 그렇습니다. 아예 먼 바다로 가거나 육상은 올라오거나 육상으로 올라와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고 안전하게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노르웨이의 경우처럼 이건 뭐 시라이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그 이 철망이 넷이죠. 넷이 11중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류 탈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센서를 하면 한 만 개 정도 센서가 들어가서, 사실은 센서가 들어간다는 건 사료를 거의 먹이를 사료를 물고기 입에다 넣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사실 이 경제성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여기서 이제 고정비가 투입된 이후에 그런 우리가 사료비가 사실 이 사업의 성공의 핵심인데 1.1이냐 1.2냐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먼바다에서의 센서를 통해서 그 물고기의 어군이 있는 곳에 정확하게 이 사료 급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이 사업의 핵심이고, 여기에 이제 어류 탈출을 방지하는 기술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술적 맥락, 기술적인 개발들이 사실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두 가지를 지금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양식 기술, 스마트 기술이라는 게 단지 경제성만 놓고 기술이 발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라스 같은 그 순환 여과 시스템이죠. 그 순환 여과 시스템은 지금 미국의 이제 순환 여과 시스템, 이게 시설된 것들이고, 여기는 이제 유럽 쪽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밀집해서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도 보면은 뉴스에 계속 순환 여과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적게 쓰면서 물을 순환시키는 거죠. 물을 순환시키면서 대규모 양식이 가능하다는 점. 근데 이런 양식장을 또 보시면 지금은 그 동물 웰페어 문제가 이제 지금은 잘 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연구가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러면 이 수조 단위당 물고기를 과연 몇 마리나 키워야 될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동물 복지 측면에서 양식장에서의 숙제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 틸라피아를 키우는 이런 양식장에서 수조당 몇 톤을 매스로 이제 몇 톤을 양을 최대한으로 하는 게 지금 목표지만, 실제로 동물복지 측면에서 보면 수조당 이제 몇 마리가 기준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양식, 스마트 양식이라는 게 경제적 측면이 굉장히 강조되고는 있지만 환경적 측면이 더 강화된다면 이런 양식장의 구조도 바뀌겠죠.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식장을 한다는 거, 그 뭐 인공지능이라도 결국은 사람을 대신하는 거니까 사람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양식을 해야 되냐는 거죠. 사람의 마인드가 내가 경제성을 극대로 추구할 수만 없는 게 양식업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양식업에 대한 그 경제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부분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도전 과제들은 이런 사료, 우리는 지금 생사료를 많이 쓰고 있는데 생사료를 배합사료로 사용하게 하고, 이거는 세계적으로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고 그 배합사료도 어분의 양을 줄이는 노력들, 식물 기반으로 가는 노력들이 계속 진행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항생제를 계속 쓰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인데, 아까 좀 이따가 발표하실 그 아쿠아포닉스나 그 이제 바이오플락 기술은 사실 항생제를 쓸 수가 없죠. 그 물 자체를 만들어서 미생물을 만들어서 키우는 기술이다 보니까 이런 친환경 기술들이 앞으로 시장에서는 굉장히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환경적 이슈들, 그리고 이제 그 물고기 탈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비용이 들더라도 꼭 해야 되는 환경적 이슈에 대응해야 되는 그런 양식장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사람에 의한 양식을 얘기하지만 앞으로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인공지능의 개발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양식의 발전 단계들을 보면 지금 이제 이런 그 스마트 양식이 언제 적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 양식이 언제 적용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양식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건 그런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친환경의 개념을 명확하게 사람들한테 인식시키고 소비자들이 거기에 대해 반응하도록 하고 그것들을 기술에 다시 집약해서 넣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양식의 산업 발전이라는 것들을 보실 때 이런 기술적 측면, 윤리적 측면, 그리고 환경 측면을 같이 고려해서 봐야 한다는 게 제 오늘 발표 요지입니다. 감사합니다.